사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독대가 무산됐었죠. 그런데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독대해 준다고 합니다. 제 요청 보름 만에 응답이 나온 건데 재보궐선거 뒤에 맞는다고 해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4일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재요청했었죠.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께 대통령님 그 자꾸 뭐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해 오는데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그럽시다 수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대 결심은 왜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보면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거 그러면서 다음번엔 이탈표가 4명 더 나오면 가결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명태균 김대남 의혹이 계속해서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 전국 분위기를 바꿀 만한 전환점의 하나로 한 대표와 독대를 선택한 듯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언제죠? 16일이죠. 16일. 얼마 안 남긴 했네. 다음 주 수요일. 이 독대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김대남의 지금 명태균이 몇 바퀴를 휘젓고 있는데 지금. 저는 뭐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 한동훈 당대표 차원을 떠나서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같은 서울시내 살면서 뭐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대통령 안 가도 있습니다. 안 가도 불러서 그냥 소주 한잔 하면 되는 거고 술 못 마시면 콜라 한잔 마시면 되는 거고요. 제로 콜라로 시켜줘요. 뭐 제로 콜라든 뭐 소맥이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독대를 하니 날짜를 뭐 하니 참 솔직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또 뭐 정치권 활동했던 사람이로 한 사람으로서 절대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안가에 불러서 그냥 식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배석자들 보내고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언제 하니 시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만나려면은 어떤 이번 그 재보궐선거 특히 이제 부산구청장,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보수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빨리 만나서 보수도 단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결국은 김여사 문제로 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대가 어려웠던 점, 또 독대에서 주우제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굉장히 보수 전체로 본다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김여사 건은요.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김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뭐 아주 거친 표현을 한다면 TV에 그만 나와야 된다. 특히 이제 김여사에 대해서는 반발이 컸던 게 지난번에 마포대교였나요? 자살 방지할 때 경찰관들을 대동해서 간 게 굉장히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을 위해 봉사활동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뭐 어느 대통령 영부인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관들 대동해서 마치 상당한 명령권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컸던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보수 쪽에 있는 분들 또 윤 대통령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김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 많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김여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히 맞다 틀리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서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김여사가 이때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럴 정도로 의혹들이 많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영환 의원님 의견인데요. 독대가 안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한 대표가 오면 여사 문제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서 대통령이 안 만난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래 만나자라고 한 건 한동훈이 오면 여성 문제 얘기할 거고 그러면 여성 문제 얘기하자라는 것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드디어 수긍을 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성추문 부장님 보세요 그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의 텔레그램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으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된 거고 김대남이 여사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을 쳐라 서울의 소리한테 그 녹취가 동계되면서 또 이 사단이 된 거잖아요.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한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여사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여사가 지금 이 마당에 공개 활동을 그냥 자제한들 이미 나온 문제가 혹은 더 있을지 모르는 추가 녹취가 공개됐을 때 그걸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죠. 여사가 자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계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죠. 그리고 독대를 한다고 한들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그 두 분이서 결정할 수 있을까? 결정권자가 거기에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자제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셋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말씀을 나눠봐야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뭐 다른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나 핵심적인 문제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뭔가 계속해서 뭐 음모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칼럼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 내가 그런 말을 처지가 못 된다뿐만 아니라 그 두 분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뭔가 주변 사람 무안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보수 칼럼 일간지 칼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마포대교 순찰 그거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성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만나는 만찬 사진 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 달랑 4장 올라왔는데 그마저도 한 장은 지웠죠. 그 아까 말한 김건희 여사의 그 마포대교 순찰 사진은 18장이나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대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이게 듣지를 않는구나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고 한들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래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라고 해서 활동을 자제시킨다 해도 이미 드러난 의혹을 이거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활동 갑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든 뭐든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이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인지 아닐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자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독대로서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